이제 후보님, 과거에 저를 공천해 주신 공정심사위원장님이신데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어떤 그런 제안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 그리고 경제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씌워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키워주시는 데 대해서 전진하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과제가 역시 이제 지역주의 극복이고 우리 국민통합인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군포 버리고 그 어려운 대구로 가셔가지고 떨어지고 또 붙었다 또 떨어지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또 인세가 지금 당이 이렇게 여러 좋은 대선 후보들도 있지만 당이 조금 혼란스러운 이럴 때는 저처럼 좀 이렇게 품이 좀 넓은 사람들이 나서서 서로 조정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막상 하고 보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네요.